아이고, 우리 라온이 눈 뜨고 놀고 있네. 어? 뭐라고? 동생이 가지고 싶어요. 동생이 가지고 싶다고? 동생 가지고 싶다고. 알았어, 아빠 건강에 좋은 거 많이 잡으러 먹으러 갈게. 기다려. 방이요. 자, 여러분들, 라온이 동생 만들어주려고 장어 바글바글하게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어를 바글바글하게 잘 잡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소개시켜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어가 지금 엄청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지금 비가 좀 와가지고 장난 아니에요. 근데 목소리가 왜 네, 그래? 안녕하세요. 지금 장어가 장난 아니에요. 그렇게 많아요? 또 비가 오네. 롯됐다. 괜찮아요. 에? 비 맞으면서 고기 잡는 것도 낭만입니다. 우중 어부지. 그죠? 자, 일단 장어 먼저 빨리 가시죠. 바글바글한데, 진짜로. 잠깐만요, 근데 어부님. 한탕하게 살 때도 어부님이 장어 한 마리만 넣으면 소리 지르고 했거든요. 오늘 근데 없어요. 어부님이 있다고 하면 없어가지고 네. 저번에도 없다고 했다가 초호 나오고 백여 나오고 했거든요. 진짜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표정까지 연기를 해야 되네요. 네, 없습니다. 근데 어부님 요새 영상 보면 한탕강에서 하시는 거는 거의 없던데. 힘들어요. 여기는 힘들잖아요. 여기는 힘든 만큼 나와서. 아. 장마 때는 한탕강에 고기를 못 잡아요. 여기는 넓으니까 비가 와도 괜찮아요. 한탕강은 좁고 깊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차도 이렇게 차잖아요. 한 방에 확 올라가니까 그물이 남아나질 않아. 노 젓기 싫다는 말을 돌려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렸어요. 너무 많아요, 진짜. 그 정도예요? 네. 제가 최근에 최고 기록이 5.5kg. 하루에요? 하루에. 와, 5.5kg? 5.5kg 정도 잡아야 먹고 살죠. 아니, 모래무지 500g만 잡아도 좋아했던 사람이. 그러니까요, 사람이 다 이렇게 돼요. 지금 어부들이 제일 잘 나올 때예요. 왜요? 여기는 보니까 장마 때 많이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제일 돈 많이 버는 데가 장마. 지금이네요. 달려, 오빠! 가자! 안녕하세요. 와, 장어. 그 정도면 한몇 그램이에요? 500g 가. 500g 가겠는데? 더큰 것도 있어. 그래요? 보여줄 수 있어요? 우와, 저 뒤에도. 그거 엄청 큰데? 어부들 눈 돌아가는데요? 우와! 야, 이거 뉴질랜드 장어네. 1kg 돼요, 이거? 와, 1kg 넘어. 야, 이거 넘다. 어부들 너무 부러워하는 거 아니야? 나도 없나? 나오겠죠? 많이 잡으세요. 아직 많이 나오셨잖아요, 어차피. 한칸. 안녕하세요. 제가 본 국내 장어 중에 가장 큰거 같아요. 저도 처음 봤어요. 저는. 그 정도예요? 네. 어쩐지 어부님 표정이 나가 있더라고요, 보고. 이게 뭐야? 부럽다. 장마 때는 이 자리가 좋아요. 아, 이쪽 가에? 장어가 없어요, 근데. 좋습니다. 끝까지 유지하는 게 좋아요. 새끼도 없어요. 새끼야. 자, 그럼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물가네. 장어 그런 거 잡히겠는데요? 여기도 분명히 있죠. 아, 없어요. 순간 흠집됐네. 자, 올라옵니다. 자, 과연. 롯데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참깨를 가져가야 돼요. 참깨 가져가야죠. 참깨 돈. 야, 여러분, 이게 참깨입니다. 이거 한 마리 들어가도 육수가 달라지더라고요. 완전 달라져요, 국물이. 이게 뭐야? 이게 낮아요? 네, 피곤하네요. 야, 옛날에 이거 잡고 한탕가에서 좋아하셨는데. 그쵸. 있어요? 있는데 작아요. 아, 금치장이요? 네. 아이고, 진짜 작네. 저기는 1kg 나오는데 나는. 아유, 확, 새끼야. 아유, 죄송해요, 여러분. 어빈, 죄송해요. 큰 피렘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것도 민물 장어긴 합니다. 그냥 커서 다시 오겠. 그러면, 얘네가 다 1kg 되고 하는 거죠. 1kg 돼서 저 아저씨한테 잡힐 거예요. 안 돼. 세 번째, 제발, 제발. 있다. 있어요, 있어요. 사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이스! 괜찮네요. 금치장이 몇 센치죠? 45죠. 40인가요? 45인가요? 안전빵 45로 가죠. 나와라. 안 돼, 안 돼. 한 마리 나왔습니다. 얘다 놔줘도 되죠? 다 놔줄게요. 지금 안 해요. 누치 다 놔줄게요. 자, 참마자도 다 놔줄게요. 참마자 있었어요?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있다! 오, 개코. 다 자연산이죠? 아, 자연산. 우와, 개 큰데? 자포니카. 수입산이 앙골라. 우리나라는 자포니카.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우와, 밀바가도 나왔네요. 우와, 여러분, 이 꼬리 껴가지고 이렇게 나오려고. 잡는 법 알려드릴게요. 얘가 꼬리가 힘이 좋아요. 꼬리 이렇게 빼. 이렇게 꼬리를 잡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잡으면 되네. 안 돼, 안 돼. 와, 사이즈 좋습니다. 지금 이거 500g 나갈 것 같은데요? 뭐 있어? 왜? 우와, 씨, 미쳤다. 아, 좋다. 여러분, 좀처럼 보기 힘든 찐입니다, 찐. 와, 얘도 다 금지창 넘습니다, 지금. 그리고 금지창이 안 나오는 거는 여러분 절대 가져가지 않습니다. 어머니 항상 방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음에 잡아야지. 다 어차피 적금이에요. 됐다. 이야, 우와, 얘도 사이즈 좋다. 벌써 5마리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와, 더 많아. 볼래요? 어디요? 우와, 미쳤다. 몇 마리예요, 이거? 3마리 아니, 4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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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좋다. 오버기 잘했다. 우와, 미쳤다. 얘 진짜 크다. 방금 들어오네, 커요. 오늘 그만한 거 잡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봤어, 나도 1kg. 느낌 좋다. 제발. 우와, 씨, 미쳤어. 우와, 얘한300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통발마다 지금 2, 3마리씩 나오고 있어요. 와, 이거 보세요. 우와, 참깃 사이즈 봐요. 우와, 씨, 참깃 사이즈. 샹크세요. 샹크세요. 맛있게 먹을게요. 우와, 미쳤습니다,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어머니? 하나도 안 힘들죠? 하나도 안 힘들어요.
천 개도 할 수 있어요. 천 개도 할 수 있어요. 오, 있어. 몇 마리요? 두 마리. 우와, 이 뭐야? 사이즈가 다 좋아. 우와. 지금 몇 개 봤어요? 여섯 개? 6개? 7개? 네. 7개 봤는데 이래요? 말이야. 터져 나온 웃음을 참을 수가 없군요. 찢었어요. 어? 어머니 이게 찢어진 거는 바로 여기서 바느질 하시거든요. 옛날에 세탁소 하신 게 꿈이라고 하셔가지고. 바느질 좋아해요. 이렇게 나면 장어 다 도망가고. 아, 그래서 항상 저렇게 메꿔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어가 생명력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많은데 생각보다 이 육지에 나가면은 이렇게 뒤집어지고 훅 갑니다. 훅 가요. 붕장어도 그렇고 점액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얘네는 그렇게 오래 밖에서 못 살더라고요. 반면에 메기 가물치는 생명력이 진짜 강합니다. 끝났네. 아, 여기 마지막이었어요. 아, 끝났어요? 그래도 통발 한 줄에서 지금 요만큼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미쳤네 진짜로.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아, 강준치 나왔네. 와, 메기 봐라. 오, 미친내기 트리플악셀. 오, 잠깐 있어요. 진정해, 진정하고 잡을게. 자, 그럼 강준치는 환경을 많이 좀 파괴한다 그래요. 그래서 강준치는 방생을 하지 않고 따로 빼서 루가버리로 하겠습니다. 미안해 강준치야. 자, 통발은 다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넣는 건가요 여기에? 넣어놔야 좀 편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어업하면 이렇게 오는구나 갈매기들이. 야, 먹어라. 야, 먹어 먹어 먹어. 야, 어, 뭐야, 아이고. 아까 살려줬던 애 아니야? 아, 아까 못 살려줬어요. 이 구멍으로 가라. 아유, 잘 가. 이야, 몇 마리야. 와, 씨, 징글징글하다, 이거. 우와, 2kg 넘겠는데요? 현질이 2kg. 어머니, 땀나는데 안 더워요? 하나도 안 더워요. 들어가라. 자, 두 번째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지형이에요. 똑같이 옆에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통발을 다 놓으셨대요. 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잡힌 것처럼 있지 않을까요? 또 이게 또 다른가? 처음에 너무 많이 나와서 불안하네. 그러니까 이게 또 첫급발이 개급발이라고 첫발 있으면 끝발이 없어요. 제발 처음부터 터져라. 우와, 다른 고기들이 너무 많은데? 있다. 사이즈 좋아요. 이야, 이야, 이 장어가 파먹었나보다. 참깨들이라. 찌꺼기 얘네가 처리하는 거. 야, 내가 먹어. 그렇지. 잘했어. 먹고 디스토마 걸려라. 클래스가 다르네요. 보통 새우깡 주는데. 고기 줘요? 우와, 참깨 진짜, 와, 엄청나다. 이 거품을 무는 이유가 걔들이 무서울 때 거품을 물거든요. 위협에 느꼈을 때.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는 게 단지 거품, 집게도 있네. 자, 두 번째 통과 제발. 없어요? 네. 이게 사실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제 없으니까 이상하네. 그죠? 계속 나와가지고. 아, 왜 없어. 아, 이번에도 꽉 찼으면 좋겠다. 자, 나와라. 오, 있다. 있어요? 오, 있어요. 한 마리. 좋네요. 사이즈 좋다. 들어왔어요? 또 있어요? 장어, 장어. 지금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다. 세 마리씩 들어와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사람은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이야, 사이즈 좋다. 오, 자연산 구별법이 있나요? 이거 보였죠? 뿌리 네. 진짜 얇잖아요. 아, 검은 줄이. 네. 그리고 민물장어 자연산은 약간 노란색을 쭉 띈다고 하더라고요. 대쪽에. 근데 제가 여기서 느꼈는데, 하얀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신기하다. 뭐야? 뭐예요? 어이구, 잉어요. 잉어예요? 아, 깜짝이야. 아, 장어인 줄 알았네. 뭐야, 이거 풀려있어. 아, 다 나왔구만. 잉어 때문에. 자, 방세. 가세요! 몇 마리요? 네 마리요. 그렇게 많아요? 네. 우와. 좋아. 자, 우와. 지렸다, 지렸어. 미치겠다, 이거. 오, 있다. 있어요? 우와. 왜? 왜요? 우와, 미쳤어. 우와, 어떡해 이거. 우와, 몇 마리예요? 사이즈 봐라. 우와, 우와, 얘 사이즈 봐라. 우와, 됐어. 우와, 쟤 진짜 미쳤다. 1kg는 안 나가지만 아, 500 나가지 않을까요? 네. 난 있다고 해서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요? 여긴 없어요 또? 조그만 거 한 마리 있는데. 아, 조그만 거 아닌데 저건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러분 얘 진짜 얘 사이즈 미쳤는데? 우와, 얘 꼬리 밑에서 꼬리를 잡으면은 덜덜덜덜 떠네요. 이게 사실 민물장어라 이렇게 잡지 붕장어는 꼬리 잡잖아요. 물러고 바로 뒤로 올라와요. 우와, 또 이렇게 드글드글해진다. 와, 어머니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네요. 이번 통발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쳤죠? 이게 무게로 치면 아까보다 더 나온 것 같아요. 사이즈들이 너무 좋아서. 자, 다시 통발 설치해주고. 이야, 진짜 걔 사이즈 미쳤다. 동생 바로 생기겠는데요? 라온이도 사실 어부디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번엔 딸? 딸이면은 진짜 또 생각이 있네. 사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육아가. 힘들죠. 생각이 없었다가 또 딸 생각하면 또. 그러니까. 라온이가 제가 도치빠인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 너무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이뻐요. 아, 참. 보러 가야 되는데. 자, 한번 보러 오세요. 네, 장어 들고. 우와, 진짜 미쳤다. 우와, 5kg 되는데요? 아, 진짜로. 자, 다 상관없게요. 아직 근데 볼통발이 너무 많아서 코덱이 다 채울 것 같아요. 아직 두 줄밖에 못 봤거든요. 몇 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 17줄은 더 남았어. 우와, 메기도 많이 잡힌다, 근데. 이런 가에 메기나 가물치 이런 애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많이 잡힙니다. 근데 날씨가 장장이라도 폭우가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을 날씨거든요. 좋아요. 어머니, 근데 이거 장어는 어떻게 팔아요? 장어는 이렇게 많이 잡힐지 몰라가지고 생각 안 했는데 저희 어탕 하잖아요. 네. 장어탕도 좀 하려고. 장어탕? 자연산으로 안 하잖아요. 양식으로 하잖아요. 제가 검색 다 해봤는데
봤는데 자연산 장어탕은 못 봤어요. 그러면은 가격 좀 더 받아가지고 하면은 구이도 팔아요. 깨알홍보. 저희 백연한테 어탕 칼국수 많이 나갔나요? 지금 아주 혼쭐 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빵 여러분. 자 다음 통발 있어요? 아. 없어요. 매기. 매기도 괜찮습니다. 저 매기 매운탕 하면은 또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너무 나와줬나? 너무 훔쳤나?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장어 한 마리만 나와도 오 장어가 나온다고인데 이제 없으니까. 오 이상하다. 뭐야? 어 뭐야. 와 여러분 이 포인트가 일자로 한 20m 밖에 안 나왔는데도 이렇게 다릅니다. 저기 또 20m 앞에 있거든요. 그럼 또 몰라요. 이것도 지금 많이 나온 편이죠. 엄청 최고 신기록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거 뭐 지금 없어도 뭐 안 돼요. 더 나와야 돼. 나와라. 이 나올 때 일단 한 마리 안 나와요. 뭐 왜 그러지? 진짜 이상하다. 한 마리 구멍이 났네.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있어요.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뭐 보신 거예요? 루치요. 과연 어분이 징크스를 깰 수 있을 것인가. 아까 한번 깼어요. 있다고 했을 때 많이 나왔어요. 없어요. 이제 있다고 하지 마세요. 한 마리도 없어요. 이제. 여기 한 마리도 없었죠. 진짜 특이하다. 이 포인트가 제가 봤을 때 너무 다 똑같은 물줄기인데 빵의 지형이나 이런 흙이 다른가. 자 다음 통발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오늘이 지나면 장어가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어부님이 하시는데 왜냐면 물이 좀 맑아졌대요. 얘네가 물이 좀 탁한 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심지어 지금은 장마가 끝난 뒤입니다. 그래서 어부님이 저한테 일부러 장마가 끝나고 오라고 하신 게 뭐냐면 비가 한번 세게 내리고 나서 흙탕물로 뒤집어졌을 때 장어들이 통발에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자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제발 10kg 채우자 오늘. 로 됐다. 오늘 망했다.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자 안에 있는 건 여러분 강준치입니다. 제대로 둘게요. 어우 안 나. 어 왜 그러지? 처음에 역시 너무 많이 나왔어. 오, 신경을 났다. 뭐요? 전농어. 아 진짜 농어예요? 네. 우와 진짜 농어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다 서해랑 이어져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농어들이 기수지역에 있어가지고 가끔은 기수지역이랑 연결되어 있는 호수나 이런 데에서도 농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새끼입니다. 농어도 금지시장이 있기 때문에 방생할게요. 자 방생. 오 장어 있다. 있어요? 오 있다. 이야 드디어 나왔다. 편하다 이제 마음이. 야 나왔습니다. 아, 이제 슬슬 나오나봐요. 앞으로 갈수록. 방금 저기 뭐가 있나? 그러게요. 저기 안 나온 게 너무 신기하네. 느낌 좋다. 오 장어 들어왔어. 장어 들어왔죠. 역시 소갈이 한 마리. 쏘가리 있어요? 네. 야 장어 쏘가리 이거 1타 2피다. 쏘가리랑 장어가 돈이 됩니다 여러분. 이야 쏘가리 보이시죠? 어휴 쏘가리도 진짜 맛있어요. 나라 오 장어 있다. 장어 있어요? 있어요. 와 이제 나오네. 이야 저희 신기한 게 갈매기들이 머리가 좋아서 운에 있죠. 야 하는 될 때 야 하면 걔 혼자 도망가요. 보세요. 마 쟤가 울었다. 쟤 너야. 너 범인 너야. 진짜 아까부터 그러더라고요. 쟤 시끄럽거든요. 쟤 한번 쫓아내볼게요. 마! 너네 너 뒤에서 한마디 했구만. 자 여러분 이번 통발에서도 그래도 쏘가리도 나오고 장어도 4마리나 나왔습니다. 다음 통발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여러분 갑자기 다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중어부. 아 좋아요. 여기 느낌이 어떤가요? 여기는 엄청 안 좋아요. 꼬였다. 아이고 꼬이면 안 들어와요. 아이고 아 진짜 아예 없네. 중간이 꼬여버렸어요. 과연 아 장어는 바로 방생해 줄게요. 자 방생. 어차피 다시 여기 계속 살면서 들어올 겁니다. 저한테 잡힐 거예요. 어 뭐야 살려준 아니에요? 그런가? 네, 살려주네. 색깔 다른데? 어 그래요? 네. 얘 다시 살려줄게요. 오 있다. 나이스. 사이즈 괜찮아요. 아, 아까 그만 사이즈 잡아야 되네 그죠? 네. 초반에 너무 입맛 다시는 걸 봤어. 진짜 역대급 한 마리만 잡고 싶다. 아예 없다. 없어요? 느낌 좋아요. 죄송해요. 없어요. 아 이게 진짜 특이하다. 골이다. 큰 골이에요. 큰 골. 어 있어요. 있긴 있어. 아, 목소리가 안 좋은데요? 작아요. 아 작다. 자 작은 거 싹 다 방생. 댓글 달리더라고요. 이렇게 방생 많이 하는 어부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요. 저도 제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세 마리 나왔습니다. 세 마리도 사실은 많이 나온 거예요. 한탕강에서 했을 때는 한 마리 보기도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통발 한 줄에 세 마리면 진짜 많이 나온 겁니다. 초반에 너무 많이 나와서 감흥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정말 행복한 거예요. 자 다음 거 바로 한번 보러 갈게요. 어이씨. 우와 잉어예요? 잉어도 이런 수풀 같은데 애들이 산란하고 짝짓기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밑에 붕어 잉어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완전 정글 안에 있다.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찢어졌어? 어 너무 많이 찢어졌는데? 와 찢어지면 무조건 없구나. 제발. 오 있다. 있어요? 오 크다. 우와 진짜 크다. 아 이제 웃으시네. 네 한 마리 좋다. 어 사이즈 좋습니다. 한 줄에 한 마리씩만 나와도 그죠? 이야 얘네가 꼬리로 바로 껴버리는구나. 그냥 뒤로 도망가려고. 제발. 아이고 아, 방생. 어? 없어요? 아 없네. 왜 이러지? 자 바로 방생해줄게요. 여기도 없어요? 없어요. 있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두 마리! 그렇지. 안 나오면 좀 나와줘야지. 여기가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아, 다행이다. 비가 계속 쏟아지네. 정우나 어부의 삶 인간 극장 한번 넣어줘.
와, 비 진짜 보이나요? 비 쏟아진 거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비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 맞으면서 하면 좋지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야. 우와. 자 일단 복귀할게요. 문제는 여기서 복귀하는데도 시간이 20분 정도 가야 돼요. 일단 가볼게요. 비가 입으세요 지금. 이제 생각났네. 이제 생각났네. 옷 다 젖어.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그래도 초반에 빨리 시작한 게 진짜 다행이다. 근데 장어 저희 뭘로 먹나요? 샤브샤브? 밀키트에다가 매운탕 밀키트. 매운탕 밀키트에 장어 샤브샤브. 네. 잡은 장어 한번 볼 수 있어요. 우와 여러분, 이게 잡은 장어입니다. 미쳤죠? 몇 그램일까요? 물기 뺐습니다. 5.4 거의 5.5에요 아 6kg 될 것 같은데 한번 부어볼까요 여기? 자 한번 볼게요. 이야 미쳤어요 여러분. 나훈아 동생 만들어줄게. 다시 될까요? 찾았습니다. 먹을 거는 저 말통에 선발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주세요. 상품 써 먹는 거. 아니요, 상품 있는 거 줘야죠. 이렇게 홍보. 아, 그거 너무 크지 않아요? 어머님? 본인인데요? 진짜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마리는 뭐냐면 집에 한 마리 들고 와서 은혜랑 먹으려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먹는 거 찍고 여기서 어부님이랑도 찍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얘네들을 여기서 손질 싹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칼을 거기다가. 아 칼 가는 거 보세요. 자 일단 장어 피를 빼주도록 할게요. 아 그쪽을 라삭 사물아. 어 라삭 야 어 예. 모든 생선이 피를 먼저 빼줘요. 먹을 때 흙내가 덜하거든요. 특히 미물고기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잔인하기 때문에 더 잔인한 제 얼굴로 대체할게요. 라사야. 이제 손질을 할 건데 한 명이 머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도마에 못을 박고 하잖아요. 손질 들어갑니다. 으아 잠깐만요. 이거 피예요. 오케이 개꿀 막 힘주세요 이제. 어우 미끄러워. 원래 물기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아 칼이 씨 좀만 갈고. 뒷모습 보면 의심스러워요. 어 어머니 뭐 하세요 거기서? 에? 오 좋다. 이야 오 예 오 예스 막돌이 짱이네. 사무라이. 이야 이야 기가 막히다. 자 더 깔끔하게 따주고 안에 보면 내장 있거든요. 와 이 내장이 길다. 자 오케이. 자 내장은 요렇게 깔끔하게 그냥 쭉 손으로 뜯어주면 됩니다. 내장 저희가 처리하도록 할게요. 와 진짜 깔끔하다. 피를 빼서 이렇게 깔끔한 거죠? 그쵸. 그 여기 막 있죠. 이런 막에서 비린내가 많이 나거든요. 막을 항상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제거하고 뼈. 뼈 타는 게 또 시원하잖아요. 이야 그냥 가는 거죠. ASMR. 라삭 사무라이. 이야. 이런 식으로 나머지 다 손질해 줄게요. 자, 여기 비 와가지고 저희가 어떤 공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같이 쓰는 공간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해볼까요? 어머니 저기 봐주시면 돼요. 와이. 자 그럼 되나요 이제? 물 좀 더 넣어줘야 돼. 아 좋아요 좋아요. 스탑. 저 안 보고 있어요. 이제 양념이요. 그렇습니다. 한탄과 밀키트입니다. 항상 어머니 만나 한탄과 밀키트였는데 많이 구매를 해주셨다니까. 아. 사람들 곰팡이 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곰팡이 여러분.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평을 보잖아요. 평 자체가 너무 좋아요. 어머니도 그 평은 관리하시잖아요. 항상 보죠. 안 좋은 리뷰 있어요. 지우시나요? 못 지워요 그거. 시도는 해보셨군요. 해보고 싶었어요.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원래 참기가 들어가는데 참기를 안 가져. 아, 아니야, 아니야. 어머니 봐줘. 어머니 봐세요. 어머니 봐줘야죠. 아, 감사합니다. 장어 넣을까요? 아, 좋아요. 이야, 들어갑니다. 형님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라오아! 못 알아듣겠지만 동생 생겼다. 와. 와, 이게 장어 흐느적거리다가 물에 들어가니까 엄청 딱딱해지네요. 바로 지금 날기. 커졌네. 지금 야채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고추는 잘라야 되는데 아~ 가위가 없어서 그냥 넣죠. 그냥 살짝 이렇게 손으로 뽀개죠. 임진강 물 묻은 소인데. 아, 근데 한 괜히 보겠네. 와, 이씨 미쳤는데요.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벌써요? 국물한입 먹어보세요. 국물 한 먹어볼게요. 국물 한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준비. 많이 사주세요. 와, 씨. 와 돌았습니다. 기름기 잘잘. 와 돌았다. 와. 근데 이게 와 너무 맛있는데요. 양념 엄마 거. 역시 러머니. 엄마 없으면 장사 못해요.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장어 먹어볼까요? 와 너무 큰데? 올챙이도 업그레이드 하겠는데? 준비됐어? 들어간다. 드시죠. 준비. 더 열심히신데요? 빵 여러분 감사합니다. 먹어 먹어. 와 탕에 들어간 장어 그죠? 처음 먹어봐요. 저도요. 와 진짜 맛있는데요 여러분. 구이랑은 너무 또 다른 느낌이에요. 구이도 맛있는데 물론 요거만의 매력이 또 있습니다. 콜라겐 덩어리 같아요. 와 이 단면적 보세요.
우와 쫀득쫀득하네 계속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팔면은 너무 비싸서 또 안 팔리겠죠 근데? 그죠 혹시 옵션으로 하면은 이거 가능한가요? 따로 연락 주시면 해드릴 수 있죠 이거. 진짜 여러분 저 믿고 한 번만 드셔보세요 전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가시도 씹히네 장가시가 다 씹혀요 구이만 가시가 씹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가시가 흔적거려요 한 가지 호불호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돼지고기 먹을 때도 비계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 먹으면은 환장할 것 같은데 비계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드셨을 때는 안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콜라겐 느낌이 세가지고 와 근데 이건 오오오 왜요? 업그레이드 돼요 네? 업그레이드 깜짝이야 바닥이 울렸어 라이브 커졌어요 국물 퍼가지고 국물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출발! 진짜 맛있다 와 이렇게까지 감탄한 거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상 중에 와 진짜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먹어봤는데 어부님이 또 챙겨주신 거 집에 가가지고 그거 한번 구이해가지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온이 동생 태어나면은 지금 미리 들어 아빠라고 불러도 자주 오세요 자손 많이 만들어 올게요 밀키트 아 밀키트요? 저희 밀키트 이제 곰팡 여러분들 기말하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구이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장어 머리와 몸통과 뼈대를 싹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먹을 거냐면은 자 이 장어는 후라이팬에서 구워 먹을 거고요 장어 뼈랑 장어 대가리는 기름에 쫙 튀겨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이 장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숯불에 구워 먹는 게 너무 제맛인데 지금 장마철이다 보니까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숯불에 못하는 점 그리고 후라이팬에도 한번 구워 먹어봐야죠 왜냐면 제가 장어 이때까지 잡아서 먹었을 때 계속 숯불에만 구워 먹어봤거든요 후라이팬에서도 또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후라이팬 자 그리고 타지 않기 위해서 리경유 약간 런런런 그리고 바로 인덕션 켜야 되는데 인덕션을 아직도 어떻게 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냥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거 내 거잖아 그 와중에 견제하지 마 자 그리고 바로 작은 후라이팬 이렇게 있다가 깽 이렇게 해줘 깽 아 식혀놓고 힘 빠져요 자 일단은 기름을 좀 많이 넣어줍니다 왜냐면 바싹 튀겨야 되거든요 자 요정도 요거는 그리고 은혜가 할 거예요 니니니니니 77 은혜 7 여기 7만 불 장어 같았는데? 이야 이거 참고로 은혜는 장어를 싫어해요 그래서 개꿀 사꿀 이발꿀 이 맛있는 거 나 혼자 다 먹어 올라갑니다 우와 반 잘려줄게요 사무 라이 해줘 눈 뒤집고 라이 자 여러분 여기다가 좀 이따가 굴소스를 넣어줄 겁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데리야끼 소스를 바르잖아요 하지만 제가 굴소스라는 게 뭐냐 좀 더 풍미가 있기 거짓말 치지 마 데리야끼 소스 유통기한이 다 돼가지고 있어서 안 사는데 굴소스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은 말리잖아요 지금 바르면 안 됩니다 왜 지금 바르면 안 되냐 은혜씨 여기 보고 얘기를 해주세요 아직 안 구워졌기 때문이죠 아니 진짜 타기 때문이에요 자 오우야 이야 너무 맛있겠다 자 그리고 요 정도 튀겨질 때 이거 장어 대가리는 이대로 튀기면 잘 안 익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살살 갈라가지고 자 이렇게 넓혀서 튀겨주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간다 그러네요 와우 자 그리고 다시 요것도 길기 때문에 와사 들어가라 이야 나와 동생 생일이겠다 문이나 자 튀기면 이렇게 바싹 튀겨주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데리야끼보다 풍미있는 굴소스를 이렇게 쫙 해주고 붓으로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우와 냄새 미쳤어 자 이렇게 했으면 다시 와 자 뒤집어서 여기도 마저 발라줄게요 자 이렇게 싹 다 익혀주도록 할게요 라삭라삭 아니 아니 나 여기 라삭라삭 아 왜 예쁜 척 해 나도 좀 예쁘다 예쁜 거 아니까 예쁜 척 하지 마 너 예쁜 거 아니까 망가져 라상라상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장어 덮밥과 장어 대가리와 장어 뼈 튀김이 완성됐습니다 너 찍어야 돼 아니 이거 이번 이거 왜냐면 비주얼 내가 좀 신경 썼거든 이거 돌려줘야 되잖아 알지 띠리리리리 오빠 진짜 근데 정 떨어진다 근데 넌 어쩔 수 없어 오늘 우리 이만 아니 아니 주체할 수 없어 아니 그럼 경찰서 신고 너무나도 충격적이다 자 여러분 그리고 자 이 머리를 보면은 아 약간 이거 개구리 같지 않아 그냥? 약간 북방산 개구리 느낌도 살짝 있거든요 진짜 근데 맛있대요 근데 이게 얼굴을 보면 더 개구리 같아요 약간 혐오스럽긴 한데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먹어보기 전에 일단 하나 딱 집어가지고 먼저 먹어볼게요 어때? 맛있어 보이지? 초베르?
아이씨, 이게 근데 왜 도대체 이걸 왜 싫어하는 거야? 느끼해. 그건 맞아. 이거는 호불호가 있어요. 장어 매운 장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불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씹었을 때 엄청 몰캉몰캉해. 비계처럼. 그거를 은혜는 정말 싫어요. 그래서 제가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식감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은혜 만나기 전까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은혜는. 그래서 아 근데 아 이거는 나는 솔직히 지금 이거 먹고 이런 생각 들어요. 굳이 숯불에? 굳이 숯 힘들게 막 20분 비워가지고 굳이 숯불에 태워서? 물론 더 풍미는 있겠지만 이것도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분. 숯불만큼 맛있는데? 나는 느끼한 걸 좋아하잖아. 느끼한 걸 좋아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버터에 밥 비벼 먹고 싶은 생각? 식욕이 더 땡겨요. 짜증나. 왜? 오늘 내 말 한 5번 씹었어. 아니 근데 너가 너무 개소리를 하니까 장어랑 버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편집될 말을 그냥 빨리 잘라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너무 서운해하지 마. 아, 나 봐라. 너 나오나? 나오나? 이쁘게 나온다 저기. 성훈아 내가 한번 비춰줘봐. 자 여기다가 요 장어를 올립니다. 거기다가 와사비 하나를 촤아 이야 바로 거친 아가리로 미쳤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싱싱한 장어를 잡자마자 먹은 거잖아요. 장어 매운탕만큼 맛있어. 장어 매운탕 저는 처음 먹어봤거든. 너무 맛있더라고 진짜. 나 너무 충격했어. 오 진짜. 그 순간 나 고민 많이 한 거 알지? 너무 치고 싶은 멘트가 있었는데 너가 오 했을 때 너무 혼동이 온 거야. 너를 공격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멘트를 쳐야 돼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잘했다 근데 나를 혼동시켜서 재밌는 게 나왔잖아. 자 이제 장어뼈를 먼저 먹어볼게요. 장어뼈는 근데 사실 굉장히 담백하고 고소하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 먹어볼게요. 초베르. 그냥 먹어도 너무 담백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저처럼 느끼한 걸 좋아하는 사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뭐 처먹을 때마다 밥에 버터를 처 말아먹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놀림 좋았어. 월급 인사 500원. 마요네즈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뭐 초베르. 과자예요 이거. 넷플릭스 보면서 먹으면 장어 한 100마리 먹겠어. 뼈봐. 맛있어 보이지 않아? 솔직히 내가? 넌 진짜 먹어볼래? 아니 안 먹어볼래. 한 번만. 아 싫어. 뱉어도 돼. 한 뱉어도 돼. 뱉어도 돼. 먹고 맛있어 하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맛있다. 또 먹을 거야? 응. 야 이 말은 막 좀 도전 좀 해 이 깽끼야. 이거 내가 다 먹어도 돼? 응. 이것도 또 다르네. 이건 얇아. 야 이건 얇아 그냥. 먹어보라는 거 아니야? 마지막은 머리입니다. 장어가 꼬리에 힘이 좋다고 하지만 머리를 먹어도 굉장히 영력에 좋다 그래요. 어떻게 먹을지 저도 모르겠는데 생선은 볼살이잖아요. 자 이거 볼살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맛있어요. 장어 맛인데 살 맛이랑은 또 달라요. 약간 장어 뼈 튀김 먹은 거랑 되게 비슷한 맛입니다. 좀 담백해요 그냥. 방금 가시를 먹었거든요. 장어 가시가 원래 억세지 않은데 여기는 가시는 억세요. 야 잘 보여? 응. 머리 밑에 살이거든요 지금 먹은 게. 너무 맛있어. 야 이거는 장어 살이랑 가시 뼈의 그 맛이랑도 완전 다른 맛이고 처음 먹어보는 생선 맛인데 너무 담백합니다. 간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맛있습니다. 왜 그래? 올챙이에서 개구리 됐어. 가자. 신고 가.